아, 너무 더워. 이번 주말엔 날씨가 어떻게 되지? 오, 토요일에 비가 오네. 일요일에 비가 와. 월요일에도? 이제 시원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꼭 더위가 꺾이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비가 내리더라도 더위가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저기압의 남쪽에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치를 하고 북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북서쪽에 위치한 찬 공기가 비가 그친 이후에 우리나라에 위치를 하면서 한동안 더위가 꺾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그림은 지상 일기도인데요. 이 중국 내륙에 위치했던 태풍 인파가 이제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점점 북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기압의 경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북쪽으로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저기압의 동쪽에 놓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북서쪽에 있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성 영상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위성 영상에서 이렇게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영역들은 따뜻한 공기가 위치를 한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북서쪽에 위치한 빨간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곳은 아주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은 약간 주황색의 색상으로 나타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곳은 북서쪽에 위치한 공기보다는 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차가운 공기가 위치한 곳은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서에서 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북서쪽에 찬 공기가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관측이 된 자료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우리 상공 5km에서 관측이 된 실제 기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과 중첩을 한 자료인데 저기압 중심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저기압의 동쪽인 우리나라 쪽으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온이 영하 1도 내외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북서쪽의 차가운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곳에는 보시다시피 영하 뭐 8도, 6도 정도로 해서 영하 6도 이하로 확실히 차가운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기압의 남쪽 영역, 아까 덜 차갑지만 건조하다고 설명을 드렸던 영역을 보시면은 영하 1도, 영하 2도 정도로 대충 한 영하 2도 정도로 북서쪽에 위치한 공기보다는 확실히 덜 차가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강수 같은 경우는 이 덜 차가운 공기, 하지만 건조한 공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위치한 따뜻한 공기, 그 경계면에서 부딪히면서 발달한 강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저기압 중심이 위치한 곳, 그 남쪽으로 해서 아까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조한 공기의 영역과 우리나라에 위치한 따뜻한 공기 영역의 경계에서 이렇게 강수 에코가 발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모양이 특이하죠. 굉장히 좁은 폭의 가느다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비슷한 형태로 비가 내릴 수 있을 텐데요. 31일 날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게 될 때는 지속적으로 오는 비가 아니고 좀 일시적으로 내렸다 안 내렸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강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잠시나마 순간에는 뭐 시원해질 수는 있겠지만 더위가 꺾이는 형태의 날씨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사우나에 있을 때를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 만약에 그림과 같이 찬 물을 들이붓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우나 안의 온도가 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들이붓는 그 순간 그곳에서는 잠시나마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워집니다. 특히 물을 들이붓는 양이 많아서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림과 같이 사우나 안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건식 사우나가 아닌 습식 사우나 형태로 바뀌면서 더욱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예보에서 확인하셨듯이 31일 날 비가 그친 뒤에도 계속해서 8월 1일,
8월 2일 그 뒤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때도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는 게 아닌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는 있겠으나 더위가 꺾이는 형태가 나타나진 않겠습니다. 습하고 더운 무더위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으니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과 2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TV였습니다.